네, 방금도 보셨지만 그렇다면 지금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어디 있을까요?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들어갔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3일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제입니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이 휴대전화를 꺼놓고 협조하지 않자 경찰이 소재지 파악 등 체포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앞서 민노총은 모든 사법 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양 위원장은 영장 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감염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속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양 위원장이 있는 곳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통신 영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건물에 있을 경우 수색 영장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민노총 사무실은 서울 종동에 있는 언론사 건물에 입주해 있고 양 위원장은 오는 18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은 과거에도 지도부 체포를 놓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체포 과정에선 경찰 병력 5천 명이 투입됐는데 건물 현관문이 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에 피신한 지 25일이 지나서야 구속 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